자, 다시 앞에 보고 집중하자. 학교는 뭐 하세요? 안 했어요. 오늘 취업하고. 네, 인사치 좀 시작 취업 없는 시간 안 했어요. 오케이, 이거 지금 5분 더 했어. 피스타치오 좀 기억하지 마. 피스타치오 막 커피. 아, 네. 알아.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럼 앞에서 좀 이렇게 얘기했어. 어? 그래서 안 웃긴다. 일단 차. 딱 차. 자, 문화적 문화적으로 독특한 은유들. 자, 유니크. 김규리에게 묻겠습니다. 유니크가 왜 독특하다고 했지? 이런 답이 나오나? 유니가 어원이 뭐예요? 합치는 거야. 원이에요, 원. 하여간 합치는 거 아니야? 원으로 합치든지 원이 어떤지. 그러면 원래는 유일한이란 뜻이야, 유일한 뜻. 그래서 개밖에 없는 특성이기 때문에 독특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개밖에 없어서 독특하다. 그러면은 문화적으로 독특하다라고 문화적 특성을 잘 살렸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of course 물론 there are cultural differences in metaphors. 잘 들어야 돼.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 아까 은유는 유니버설하다고 했어. 유니버설. 보편적이다라고 했는데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뭐 문화권별로 다르다라는 거야. 문화권별로 다릅니다. This can pose a learning problem for you. 이것은 pose가 무슨 뜻? 야기하다. 재기하다. 너에게 학습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럼 쉽게 말하면 그냥 배우기 어려울 수 있다. 네, 이렇게 아까 can be difficult to learn. For you to learn 이렇게 하죠. 네가 배우기에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Korean school something easy called crawl이라고 했는데 something easy. 무언가 쉬운 것을 식은 죽이라고 부를 거고, 예를 반면에 영어 원어민들은 그것을 뭐라고 불러? piece of cake이라고 불러. 케이크 조각이라고 부를 것이다. 케이크 조각이라 부를 것이다. 자, 그러면 쌤 중1 때 원어민 학원을 갔을 때 piece of cake이래. 무슨 케이크 쉬워? 쌤은 단걸 싫어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건 식은 죽 먹기든 케이크 한 조각이든 다 쉬운 것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면 다 나라별 문화권별로 너네 학교에서는 다른 예시도 가져올 수 있겠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쁜 자녀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고 할 텐데 거긴 뭐라고 할까? 뭐 이런 거. 그거 어떻게 하지? 애플로 마이 아이 그거도 되고 뭐 입에 관련된 뭐 비유 있었는데 영어에서 자 그래서 나이 든 사람 생각이 낡은 사람 생각이 오래된 사람은 메이비 콜 들릴 거야 뭐라고? 다이너스원인데 다시 물어봐요 박현준 쌤이 PP 다음에 목적어 올수 없다고 했는데 쟤는 목적어 온 건가? 피스타치오 맞힐 수 있을 것인지 PP 다음에 목적어 못 오면 명사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거의 세뇌야. 규리 알고 있는 표정인데. 이수아 대답해 보세요. PP 다음에 목적어 못 오는데 왜 명사가 있지? 이기셨네. 그럼 수업을 안 들은 거야. 콜 다음에 지금 쌤 이거 목적격 보호라고 했잖아. 보어예요, 보어. 목적어 아니고. 보어야. 영어에서는 공룡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뜻은 한국에서 뭐라고 부른다? 그냥 큰 사람. 공룡이다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도 뭐야? 각 나라별 메타포를 정리하셔야겠지. 자, 그래서 만약에 너가 미국에서
치킨이라고 누군가를 부르면 he will extremely upset. 매우 빡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cool. 겁쟁이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쌤 아기 때 또 일곱 살 때 치킨 몰러 이렇게 치킨이 도망가는 게 쫓아갔는데 걔가 내 귀 물어가지고 치킨 공포증이 잠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복수하는 마음으로 거의 힘들 때마다 치킨 시켜 먹고 있어요. 반면에 치킨은 very referred to 언급해 허 on in experience 이거 주의하라 이거 이거 쌤이 저번에도 PP형 혁명사라고 했어요. 치킨 기억이 덜 숙련된 사람들을 치킨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들어본 적 없는데. 근데 비숙련자 멍청하다 막 닭대가리 이런 걸 좀 비유하는 건데. 자, he is like it. William Spears says, 너는 희고 뜻대로 하세요에서 본 것처럼 all the world is a stage. 세계는 무대이다. And all the men and women merely play. 얘는 단지, 단지란 뜻이고 여기 R 생략인데요. 사실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이주로 보는 것도 괜찮. 이주로 봐야 이주로 보는 게 나을까? 그래, 병렬을 위해 이렇게 써봅시다. All the men and women is merely player. 원래 R로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생략된 걸로 봐서는 그냥 이주로 보셔도 되고 그냥 학교쌤이 말한 여기는 무슨 비동사라 했던 그 학교쌤의 해석에 좀 따라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수업 지나가서 못 들으신 거 아니겠죠? 이즈입니다. 이즈 맞아? 알이라고 하셨어? 그럼 알이야. 엠. 그러니까 쌤은 이제 영문과니까 이거를 그 무슨 문학적으로 이즈로 통일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실제 문법은 알이 맞고요. 문법상, 문학상으로는 이즈가 맞습니다. 그래서 꼭 학교쌤이 하는 말을 들으시길 바래요. 자, we can conquer. conquer 무슨 말? 정복하다. 정복해요. 우리는 정복하는데 어? 명사 다음에 full of metaphor. 형용사 나왔어. 이거 뭐다? 후치 수식. 후치 수식이다. 형용사 수식이다. which is full of metaphors. 은유로 가득 찬 무대입니다. but we do not need to have straight a stage fright. 우리는 무대 공포증을 가질 필요는 없다. 무대 공포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게 뭐야? 쌤 지금 노벌리스트의 충격 때문에 계속 말하고 있어. 무대 공포증을 갖지 말아야 할 필요 뭐 있어? 그 은유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 없다. 더 나아가서 그 배우는 언어가 가진 은유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 없다까지 확장시키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we become better players. 우리는 더 나은 배우가 될 수 있어. 더 나은 배우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언어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학습자가 될 수가 있다. 혹은 더 나은 말하는 자, 스피커가 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if you are ready to learn as much as we can. 여기야말로 much가 나왔어요. 왜? learn을 꾸며주고 있는 부사니까. 알겠지? 아까는 목적어였으니까 many였고 여기선 부사, learn을 꾸며주는 부사니까 much입니다. 알겠어? 자, we can 아까 뭘로 바꿀 수 있다고? possible로 바꿀 수 있다고. 자, 그러면은 숙제는요, 끝난 건 아니고 숙제는 요거 구조화 해오시면 돼. 알겠어? 오케이. 자, 왜지? 못 받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체육수만 받았어? 네. 어이 똥대가리가 없군. 분명 받은 거 아니야? 7명 뽑아드리면 되겠다. 자, 왜지 진도를 나갔을 텐데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 이거 안 배우는 거 좋아. 안 배웠어? 네. 이걸 안 배워. 다른 거 배웠는데. 왜 안 갈 거야? 네. 다른 거 배운 거 자료 있는 자. 그거 아까 세진이가 주고 바뀌었어요.
이건 뭐 배웠어? 이팀이 안 나요. 어? 그러나 아이고 나 스쿨링도 준비해서 피스타치오 막아 국가 끝나가면 펜슬 끝나서 그렇게 학교에서 안 되니까 쌤들이 어? 학원을 견제하는 거 아니야. 찾았다. 이거는 정권은 형들인데. 그니까 뭐냐? 형 그냥 남자이네. 왜 아무도 구조가 안 되어있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도 구조예요? 이거 그때 목요일 과제였는데. 저 이거 다. 아, 그거도 다 하고 구조화도 다 하고 구조화 여기 있는데 모내기 이거 모내기를 내가 줬어? 네 이거 모내기 어딨어? 외국식 모내기를 불러주시면 아, 어, 먼저 일단 사과 얘기하는 줄 사과 얘기하는 줄 이거 다 있어야 되지 어? 이거 다 있어야 되지 어 이거 3, 4, 5 하는 거 아니에요? 다! 83, 4, 5 1, 2, 3, 4 아,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 1, 2, 3, 4 다 하는 거예요? 미스 공부합시다. 아, 자 공부하자. 자, I'm Eric Smith. 나는 에릭 스미스고, I've been teaching English to non-native speakers for nearly 20 years. Nearly. 자, 최익준이고 가까이 맞아. 거의지 거의. 아, 오케이. 거의 20년간 가르쳐 왔습니다. I have been teaching. 요거. I have taught 해도 돼요. 왜 돼? 이거 두 개 차이 뭐야? 현재 진행 현재 완료 진행형이랑 현재 완료랑 차이 뭐야? 그냥 동작 강조야. 그냥 의미 같아. 알겠어? 이거 두 개 이렇게 나왔다고 틀렸다고 하지 말라고. 빈 톤만 왔네. 알겠어? 나는 배워왔다 이렇게. 알겠지? 나는 잉글리시를 가르쳐보고 있었다. One common problem. 하나의 문제. 내가 봐왔던 문제. 내가 봐왔던 하나의 문제는 뭐였어요? Student not speaking. 학생들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게 원래 목적어가 되겠고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잘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they are afraid of making a mistake. 어, 실수할까 봐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혹시 비정상회담이란 예능을 봤나요? 어? 옛날. 어. 그러면은 그 되게 그 독일에 되게 잘생긴 한 청년이 나오는데 말을 이렇게 해요. 만약에 혁준이 우리는 혁준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붙여야 될 조사가 이가잖아요. 그냥 지 맘대로 말 혁준가 이렇게. 그래도 의미가 통해.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아무도 지적 안 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enever I see a student handcuffed, handcuffed가 뭐예요? 숙박. 속박됐다. 학생들이 속박됨을 봤다. 자, 요거 내가 볼 때마다인데 whenever 여기까지. 내가 학생들 내가 학생들이 속박된 것을 볼 때마다. 지금 저기 목적격 부호에 PP 왔고 그럼 오답으로 우리 그 외부 질문은 문법 계속 나오니까 오답 후보 handcuffing 다음에 two handcuff 다 안 돼. 자 지금 속박을 당한 거야. 그럼 PP의 근거 어디 있어요? 바이에 있어. 바이. 알겠지? His or her inability, 그의 무능력에 속박됐어. 그게 뭐냐, 못. 그 능력이 뭐냐면, 표준 영어를 못 말할 능력. 그래서 쌤도 대학교 때 뭐, 요런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Everyone has their own accent라고 했습니다. 각자의 억양이 있다. 억양보다는 accent라고 하면 또 말씨가 되거든. 그럼 영어에 각자의 스타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콩글리시라고 우리 영어를 비하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다라는. 우리 그냥 코리안 잉글리시인가? 코리안 잉글리시 제주도 어도 한국어 입딱 쳐. 자, I ask myself. 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 Is speaking standard English? 여기가 이거가 주어입니다. 표준 영어를 말하는 것이 Really that important? 그렇게 중요한가? 부사 that도 부사 그렇게 중요한가?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가? 그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스스로 그 답변을 반박하겠다는 거지? No야 no. 알겠지? 이거 염세진만 수업 들었어? 왜요? 아니, 다들 처음 듣는 척하길. 아니, 그 결국 마지막에 그래도 영어 교육 필요하다고. 그걸 라하고 라. 한번 볼게요. 자, 쌤이 또 아주 원문까지 찾아가면서 밑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 학교 쌤이 바꿨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사실상 there was a time, 시간이 있는데 그 어떤 때가 있어. 사람들이 learn English to communicate with native speakers, 원어민과 얘기하려고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가 있다. ADC 바꿔도 괜찮습니다. ADC. 그러면 쌤이 중간고사 시절을 생각해보면 앞에 위치만 나오면 뒤에 뭐도 넣을 수 있다. AC 있는지를 확인하라. 혹은 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라. 알겠지? 자, 원어민들과 영어를 배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야? 이거 한국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쌤 중고등학교 때 외국인이 한국어를 할 줄 알다니 라고 한다면 요즘은 이제 제2외국어로 많이 선택이 되고 있어. 자, 그러나 these days, 오늘날 영어는 widely used,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Be used as 뭐뭐로서 tool for global language, 세계적 언어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어. PP에 주의하시고, PP에 주의하시고. Traveling through airports, 비행기 공항을 통해 여행하면서. 군사부문, 군사부문. 여행하면서 I'm always struck by how many conversations between strangers are taking place in English. 를 봤다. 뭐야? 의주동. 의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화들, 누구 사이에? 모르는 자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대화들이 are taking place, 발생하고 있는지. 요거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자동사야. 자동사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 수동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 Are taken place 하면 안 돼요. 아, 대화라서 이게 수동태가 되겠구나 하는 순간 바로 창문을 열고 서슬러 생냐. 자, 영어에서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에 나 stuck 했대. stuck이 뭐야? stuck. struck. strike, strike. 충격받은 거야. 근데 여기서는 좋게 표현됐지. impressed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난 언제나 인상을 받았어. 이게 strike의 과거분사니까 또 어떤 문제냐면 striking 하는 거 고르지 마세요. 알겠지? 비록 it's not the first language of either of the speakers. 양쪽에 첫 언어가 아니지만. 이거 우리 유명한 문법책 이름인데 first language. 첫 언어 모국어 뭐라고 해요? 한국어. mother tongue. mother tongue 모국어예요. mother tongue. 알겠지? 엄마 혀가 아니고 모국어입니다. 모국어.
어디 출신이에요? 아? 제주도 어디 출신이에요? 애월. 애월 옆에 귀덕이라고 했어. 귀덕. 어디가? 귀덕. 아 요새 뜨고 있거든? 자, so, Korean Airline worker might be 아마도 answering 대답하고 있을 거예요. The question of a French passenger 프랑스 승객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을 거야 영어로. So, 프랑스이니까 이건 French 하자면 French 이러는 거죠. 미안. 네. 아. 기분이 왜 좋아지셨어요? 어? 기분이 너가 이제 갈 거. 좀 있으면 가자. All of Vietnamese might man might be using English 사용하고 있을 거야 뭐 하기 위해서 to discuss 뭐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로컬 푸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구랑 이집트 여자랑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각 영어가 글로벌 랭귀지로 쓰이고 있는 그 모든 예시입니다 알겠지? 지금 지들 한국말도 프랑스 말도 아닌데 영어라고 했어 비엔남 말도 아니고 이집트 말도 아닌데 영어로 얘기하고 있는 그 예시 그럼 요거 제목 파세요 라고 하면은 이거야 a tool for global language 하면 돼 알겠어? English as a tool for global language 요것이 제목이 될 수 있지 이렇게 꼬여 As a native speaker, 나 원어민으로서 I sometimes have a hard time figuring 이라고 했는데 have 목적어 ing 이거 주의해주세요 have 목적어 ing spam 목적어 ing 왜 ing 올까? 옛날 영어에선 전치사가 있었기 때문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ing를 받을 것이고 to 정사가 오면은 부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진다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야? 나는 어려움을 겪었어. figuring out. 알아내는데. 그러니까 투부 정사를 쓰면은 알아내기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받고 있었다.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figuring out. What they are talking about.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 의주동. 의주동. But they usually seem to understand each other just fine. 그들은 그래도 그런대로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얘 쌤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쌤 또 제주도에서 관광지 알바 할 때 싱가포르 사람들 보거든요. 그러면 영어로 막 대화하고 또 쌤 제2외국어 고등학교 때 중국어 했었거든요. 중인천이네. 3개 국어를 섞어서 얘기하고 중국어 좀 보여주지 마요 잘할 수 있어요 뚜이프 있잖아요 뚜이프 쌤 중국어 이제 가까워서 니쉬 니쉬어 셔머 민트 그 욕하는 아니거든요 차오닝한 거 차오? 차오 이거 올림픽 때 욕했던 거지 근데 레알 중거런들은 그게 외국이라는 생각 안 하나 봐 나한테 그냥 중국말 제주도에서도 길 걸어가고 있는데 중국어로만 말고 미친 거 아니에요? 안 갔었네 같은 비행기 탄 줄 알고 버스 언제 타? 넌 인도 사람이 말고 자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고 자료 받아가세요 좀 튀네 이게 맵다 내려서 옛날에 무시하면 되는 아이고 아이고 이거 테이프 붙여서 화요일날 줄게요 테이프 없이 나 가져가고 싶어요 준비성 뭐야 아니 나 붙여놓은 줄 알았지 아 알지 화요일날 붙지 화요일날 받고 그럼 숙제는 나 없어요 숙제 없는 걸로 자 단어 대의 단어 우리 50일까지 봤죠? 46, 47, 48, 49, 50분, 50, 51까지 누적적 다 네? 학과 본문 구조화 해오시고 이거 왜지? 구조화 해오시고
여기만 숫자를 낼 건데, 그 가기 전에 여러분 아까 채점한 거 점수 좀 얘기해 봐. 데일리 써있었네. 아 너네 말고. 어? 19개를 맞았어? 들리진 않았어. 그럼 거기에 4 곱하면 뭐예요? 어 빠르다. 이수아 19개 맞았어? 아 70개. 드디어 점은? 어? 예 규리 4개 틀렸어? 좀 치네. 4개 빼면 뭐야? 16 빼면? 84. 84? 어 박현준 너희 뭐 하는데? 왜 안 끝났어? 아 끝났어 끝났어 안 끝났어.